라이어다. 너무 웃기게. 진짜 라이어다. 지금 만들어낸 느낌 너무 들어. 누가 봐도 라이어인데? 도저 하나가 라이어야. 도저 하나야. 아, 네. 진짜예요. 나 라이어예요.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세븐틴의 베스트 앨범이죠. 세븐틴 is right here로 컴백했습니다. 세븐틴 is right here. 네, 이번 앨범 세븐틴 is right here는요. 세븐틴이 걸어온 9년간의 여정을 보여주는 앨범입니다. 와우. 세븐틴과 캐럿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서로의 곁을 지킬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 스포티바이에서 전곡 다 들어봐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세븐틴 컴백 기념 아주 재밌는 인터뷰를 진행해볼 텐데요. 정체를 숨긴 라이어를 찾아라. 세븐틴의 스팟 더 라이어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Let's go! 자, 돌릴게요. 한 잔씩 뽑으세요. 박수네. 나는 이번 앨범에서 가져오고 싶은 힐링 파트. 아, 누가 봐도 라이어인데? 도저 하나가 라이어. 도저 하나야. 저희 계란 볶음밥이랑요. 나중이랑 마라샹궈 토마토 계란. 토마토 계란. 세븐틴 스팟 더 라이어 인터뷰 will begin now. Please pick a question card each. 자, 돌릴게요. 한 잔씩 뽑으세요. 보면 안 되죠? 쏙! 옆에 사람 거 보지 말고. Please close your eyes. 오, 마표 게임이야? Liars, quietly open your eyes. 그러니까 Please open your eyes. 라이어면 질문이 없는 거구나. 아, 여기 적혀 있잖아. 라이어 벌써.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 해보자. 한 바퀴 쭉 돌아 일단. 이번 앨범을 캐럿들이 어떻게 들어줬으면 하는지. 라이어다. 너무 구체적이잖아. 내가 봤을 때 너는 라이어. 이번 앨범을 캐럿들이 어떻게 들어줬으면 하는지. 얘들 나는 이번 앨범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우리 캐럿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곡수가 굉장히 많잖아. 많지. 어디 여행 갈 때 이렇게 쭉 틀리면서 가는 플레이리스트처럼. 그건 바로 스포티파이에서. 그렇지. 스포티파이에서 들으면 최고지. 최고지. 오케이. 잘 들었어. 영호해. 요즘 후배들과 챌린지를 찍으면서 선배미 뽕뽕뽕 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선배가 되구나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뽕뽕뽕까지는 진짜 라이어다. 지금 만들어낸 느낌 너무 들어. 너무 장기적이야. 뽕뽕뽕은 좀 그런데? 뽕뽕까지 이야기했는데 뽕뽕뽕이 좀 뭐야? 누가 봐도 라이어인데? 뽕뽕뽕 내고. 뽕내고 싶은 순간? 일단은 나는 송배 된다라는 느낌이 챌린지 찍으면서는 들은 적이 없고 이제 후배들한테는 그냥 건강만 잘 챙기면서 열심히 하는 건 물론이지만 건강 제일 중요하다. It is right, yo. 네. 저는 캐럿들 기억 속에 세븐틴 지우기 vs 세븐틴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캐럿들 지우기. 안 보고 외웠다고? 안 보고 외웠다고? 안 보고 외웠어. 아, 이거 약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나는 캐럿들 기억 속에 세븐틴 지우기. 왜냐면 우리가 또 다시 보여주면 되니까. 아, 다시 입덕할 때 우리 기억 속에서 캐럿이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죠. 준 씨, 잘 읽어보실게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이 변했을 텐데 절대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아직 13명 같이 있는 거? 아, 멋있네. 제일 크다, 이거 제일 크긴 해. 너무 감동적인데? 라이어다.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오그라오네. 준 씨 너무 부끄러워. 나의 일생일대기 전집을 낸다고 했을 때 첫 장을 장식할 챕터의 제목은 일생일대기. 저런 말을 안 쓸 것 같긴 한데 제 1악장 띵기방기 뿡뿡방기 아니고? 상황을 볼 줄 아는 사람이랄까? 이랄까? 이랄까? 나요? 나요네. 너무 라이어다. 아, 라이어네. 나는 이번 앨범에서 가져오고 싶은 킬링 파트. 킬링 파트. 가져오고 질문 아주 뻔하구만. 정확히 이번 나는 앨범에서 가져오고 싶은 킬링 파트야? 파트. 타이틀곡에서. 바꿨어. 타이틀곡으로. 아니, 나 외워서 하느라. 뭐 하고 싶어요? 나는 명호 파트. 명호 형 파트가 무슨 파트지? 따따따따따 거기. 나는 거기 춤이 멋있었어. 춤이 가만히 있죠. 주변에서 만들어주잖아요. 정확해요. 저는 질문이 이번 타이틀곡에서 솔직히 이건 내가 찢었다라고 생각한 거지. 아, 이건 라이어다. 아, 이거 소개를 겹치네. 쿱스 거랑 비슷해가지고. 도저 하나가 라이어. 도저 하나야. 파트 찢었다. 아니면 오히려 지금 쿱스 형이 도겸이를 보면서 나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내가 먼저 했네? 이러면서 여유를 찾는 거지 지금. 나였다. 오케이, 일단 해봐. 아니, 사실 막 찢었다 이런 건 없어가지고 금발로 한 게 처음이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오랜만에 처음으로 해봤다. 찢었다. 찢었다.
자, 다음 번호니 여기있습니다. 네, 제 질문은 도전하고 싶은 머리색이 있나요? 오. 근데 이게 형한테 갔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형은 이렇게 했는데 전 사실 그냥 검정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블랙을. 어, 저 형 또 그냥 검정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블랙을. 어, 저 형 또 아니죠. 어, 말투 뭐죠? 어? 약간 어색하죠? 아니지. 저 형은 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아니지. 자, 제 질문 똑같이 해줄게요. 도전하고 싶은 머리색이 있나요? 혹시 하나 안 틀리고 또 알겠어요. 최근 구매한 물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갑자기요? 아, 앨범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도 질문을 아예 다 다르게 해주셨네. 넌 뭐 샀어? 프로틴 음료를 샀는데 혹시 간편하게 먹을 수... 네. 식물성 맛있습니다. 어, 예. 맛있어, 맛있어. 캐럿을 길에서 만났을 때 서로만 알아볼 수 있는 핸드사인을 만든다면? 아, 저는 사실 손오공 앨범 나오고부터는 계속 이걸로 인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손오공 인사 포스. 파이팅 해야지. 나는 땡땡땡에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을 넣어서 힘차게 외쳐줘. 원우 안경이 다 비친다. 나는 팔룡중. 라이어 나 안경에. 나는 팔룡중. 왜 팔룡중이야? 나는 팔룡중. 민호야. 저 하겠습니다. 룰라팔루자 베를린 헤드라이너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나요? 예. 멤버들 반응 궁금해요. 그 반응을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아, 네? 룰라팔루자는 진짜 그러니까. 엄청난 행사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나가자,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같이 찍고 와야죠 또. 네, 같이 찍고 오고. 바기바기 차돌박이 신기방기 뿡뿡방기. 다음으로 세븐틴 사이에서 미는 유행어가 있다면? 요즘 유행어 없지 않나? 그럼 자 만들어. 지금 유행어면 민규긴 한데. 지금 하면 만들자. 그럼 억지로 만들면서 유행이 된다고? 야, 여기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그거 한 번만 말해달라고 하면 다 유행 돼. 뱉어봐, 그냥 뱉어봐. 한번 받아볼게.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부담감을 좀 이해해주세요. 아, 정말 쉽지 않아요, 유행어라는 거를. 쉽지 않아요, 어때? 쉽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하, 쉽지 않아요. 하하,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라이언을 찾아봅시다. 바로 하나 둘 셋 집어? 어. 난 찾았어. 라이언은 바로 아니야, 나 니야 쟤 아니야. 아, 얘야, 얘야. 에스쿱스야. 나 진짜 나 같아. 에스쿱스야. 그리고 너무 오히려 도겸이 형이 당황할 정도로 둘의 그 맞아. 질문이 똑같았어. 근데 쿱스는 지금 얹어 있으니까 지금 조금 더 여유로웠던 거야. 잘 가. 하나, 둘, 셋. 라이언. 배승철. 에스쿱스. 두 번째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두 번째? 번호니 아니야? 아, 나는 버논이 본다. 아, 버논이 있다. 아, 버논이 버논이 나오자. 근데 너무 그래. 너무. 근데 그게 너무 버논이스럽지 않은 거. 맞아. 아, 나는 오히려 난 슈아형. 아, 나도 슈아형 봐. 어, 저 슈아가야, 저 슈아. 아? 와, 질문 뭐였는데? 캐럿 기억 속에 세븐틴이 사라지. 오늘 슈아이 뭐 생각할래 질문이 아니야. 버논이 갈까? 어, 버논이야. 버논이 가자. 버논 쿱스. 그래. 어, 그래 일단. 버논. 저는 선량한 라이형이야. 아, 라이. 아, 진짜 당황스럽다. 당황스럽 것 같아. 근데 형 표정이 다 보여. 아, 형은 근데 진짜. 어, 근데 너무 라이어다. 아, 라이어다. 아, 자, 버논이는 한번 마실까? 선량한 시민입니다. 아, 저 도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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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이오야! 아, 진짜! 그래, 얘 있었다니까, 얘. 벌칙이 있어요? 나는 자연스럽다? 아, 근데 너 이번에 안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 그러면 그건 형 잘못했어. 너 아무것도 안 했어, 왜 네가 나한테. 전 사실 그냥 검정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블랙을. 저 형 또 아니죠. 어, 말투 뭐죠? 어? 약간 어색하죠? 아니지. 야, 형만 계속 이럴 때도 있어, 형만. 와, 근데 진짜 우리 라이 한발 뽑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잘하네. 잘해. 진짜 잘해. 근데 우리를 아는 거지. 라운드 2. 자. 단둘이 여행을 간다면 정말 잘 지낼 것 같은 멤버와 무조건 한 번은 싸울 것 같은 멤버는? 난 잘 지낼 것 같은 멤버는 슈아 형. 최근 여행 갔다 왔으니까 잘 갔다 왔거든요. 하와이 한 번 더? 하와이 한 번 더. 어, 하와이 좋지. 하와이 좋지. 싸울 것 같은 멤버는 승관이. 한 번쯤 꼭 싸울 것 같긴 해, 얘는. 한 번은, 한 번이면 다행이지. 아니 형, 이거 왜 그렇게 나도 형이 안 싸우고 싶지 않아요. 너.
가겠습니다요. 13명 멤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타이틀곡 안무는? 라이어다. 이거 라이어다. 왜 라이어다? 느낌이 진짜 너무 느낌 있었지? 눈을 떠주세요 할 때부터 아. 내가 엄청 빨리 떠거든. 마피아는 보통 눈을 살짝 늦게 떠. 쟤 라이어야. 저 원래 늦게 떠요. 쟤 라이어야. 토시 그대로 질문 지금. 야야야야 내려놓고 이리 와봐. 13명 멤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타이틀곡 안무는? 오. 진짜예요. 알겠다. 진짜예요. 그래 맞아 한 번 물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는데 근데 진짜예요. 오케이 그래서 질문의 답은 저는 마에스트로 계속 신곡이 힘들어요. 신곡이 제일 힘들어. 맞아. 이거 바꾸자.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세븐틴 정기 모임 중 내 마음속 1위 호스트는 누구인가요? 라이어다. 좋네요. 저입니다. 보드 게임도 있었고 노래방도 있었고 뭐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냥 다 같이 너무 즐겁게 즐겨가지고 네 갈게요. 멤버들한테 들었던 말들 중 가장 힘이 됐던 말이 라이언 아니다 뭐. 이거 질문 라이언 아니다. 은지가 라이언 절단인 이유가 이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뱉을 수가 없어. 좀 뻔할 수 있는데 사랑한단 말. 아~ 하나 둘 셋 사랑해. 힘이 많이 됐습니다. 우주 형은 세븐틴은 엄마예요. 엄마고 엄마는 아니에요. 밥 먹는 거. 누가 엄마 집에 있어요 지금. 집에 여행 가면 싸우겠다. 나는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사랑해. 자 타임머신이 있다면 오 타임머신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아. 혹은 가보고 싶은 미래의 순간. 혹은 붙였다 이거. 혹은은 붙였다 이거. 지금은 거다.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타임머신 있다면 가보고 싶은 미래는 혹은 잠시만 가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미래 순간. 아, 또는 혹은 아니었나요? 외우려고 하다가 서툴었어. 어디 방으로 가고 싶어요? 네, 그대로 가고 싶어요? 네, 저는 평범했던 중학교 시절. 좋았던 시절 다 버리고 중학교 때로 가는 거야. 그것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건데 좋았던 시절 중학교로 갈까가 연세 한 세븐 다시 그냥 어제로 갈래요 그러면? 어제 네. 아, 그냥 쉬는 날이었잖아. 네, 어제 쉬어가지고 좋았잖아. 대구 직관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모든 동물과 대화가는 vs 모든 언어 구사가는. 와. 질문의 주제가 갑자기. 저는 무조건 후자. 나도 무조건 언어. 근데 난 동물이랑 대화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하는 건 다 그 사람이잖아. 걔네랑 말하면 너무 재밌을 거. 강아지 재밌겠지. 집에서 재밌게 노세요. 못해요. 난 못해요. 제가 다 할게요. 네. 당신의 씻는 순서를 알려주세요. 저는 순서. 일단 딱 화장실 들어가서 일단은 머리부터 물을 적셔요. 적시고 그 다음에 샴푸를 두 번 짭니다. 짜요.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이제 발라서 헹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를 먼저 합니다. 몸에 물이 다 묻어져 있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하고 양치를 하고 다 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디워시를 이제 타월로 이제 먼저 가슴 쪽을 이제 먼저 만져요. 분열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쪽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다가 깔끔하고 뭐 깔끔하기도 보다 열심히 씻습니다. 네 멤버들과 9주년 파티를 한다면 어디서 뭘 하고 싶나요? 잠깐만 아니 이번에 진짜 아니야. 9주년 때 뭐 하고 싶어요? 저는 한번 1박 2일로 놀러 가고 싶어요. 아 너무 좋지. 같이 캠핑 가도 재밌겠다. 캠핑도 가고 싶다. 나 캠핑을 안 가봐서 가보고 싶다. 아니 근데 이렇게 멤버끼리 캠핑 가면 가잖아? 진짜 힘들 거야. 설치 하는 애만 한다? 맞아. 만약 새로운 유닛을 만든다면 멤버들은 어떻게 조합하고 싶은지 그 유닛의 이름은? 오 필요한데. 그렇지. 형이 하고 싶은 유닛 있어요? 형이 하고 싶은 유닛. 아 A팀? A팀은 누구야? 옛날에 호시, 원우, 정한. 프로젝트 때 또 했었던 네 ABC팀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A팀이었어가지고 세븐틴 A팀으로 네. 세븐틴 A 환승 우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멤버 한 명과 나가야 한다면 누구랑 나갈 수 있어요? 환승 우정. 환승 우정을 해야 돼? 누구랑 더 친해지고, 더 친해지고 싶다. 아 랜덤이야? 아 랜덤으로 한대 랜덤으로. 에스쿱스. 에스쿱스. 도겸. SK. 원원. 승승. 영혼의 단짝. 준프. 준프. 확신의 준프잖아요. 확신의 준프. 네. 최근에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세 가지. 라이언도 아니야? 라이언데? 라이언의 그 라이언. 최근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세 가지만 말해주세요. 네 뭐예요? 세 가지. 세 가지 뭐예요? 향수를 샀어요. 향수. 네. 민규랑 여행 갔다 온 거. 아. 세 번째. 세 번째. 라이어 뽑힌 거. 세 번째는 그냥
멤버들 여전히 사랑하는 거. 아. 자, 오케이. 그러면 평소에 멤버들랑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얘기해주세요. 아, 이건 나야다. 네, 들어보자, 일단 들어보자. 어? 형, 막 혼자 어디 또 가서 먹은 그 목격담 하나 올랐던 것 같아. 나는 항상 건대 입고 가면은 항상 목격당해. 너 요즘 깍두기 볶음밥 많이 먹자, 깍두기 볶음밥. 한시 요새 많이 먹어, 한중식. 자, 만들어보세요, 만들어보세요, 씨씨. 자, 세븐틴으로 9년 동안 함께해준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난했다. 쿠스 형 구지는 파티에서 자기 착안을 한 거야, 지금. 무난했다. 9년 동안 너무 고마웠고,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평범하지 않아. 너희 덕분에 진짜. 내 삶이 문득. 근데 그 말은 우리 한 번도 안 봐주잖아. 원래 고마운 사람이 책상인 것 같아. 원래 거짓말 할 때. 나이다. 근데 형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야. 아, 진짜 진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질문 한번 훑어봤는데 느낌 딱 오시는 분. 이번에 다 잘한 거 같아요. 이번에 잘하는데? 그러니까 라이어 디노 씨. 우와, 저는 라이어 아닙니다. 아, 근데 디노 아닌 거 같아. 자, 네. 저는 근데 슈아 씨 아니면 명호 씨 중에. 조슈아, 조슈아. 슈아예요. 저는 호근과 또는을 이제. 아, 부승관 씨도 약간 맞네. 날 고르는 진짜 저 형이. 질문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요?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또는 가보고 싶은 미래의 순간. 오케이, 이거 봐, 디노. 13명 멤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타이틀곡 안무는? 여기에서 호시! 야, 좋아, 좋아! 여기 호시! 세븐틴으로 9년 동안 함께해준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 조슈아네! 조슈아네! 최근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세 가지만 말해주세요. 라이 없다. 아, 야, 잠깐만. 없다. 없다, 야, 없어. 라이 없어, 이거는. 라이는 너? 라이 없어. 우리 이런 거야, 안 좋아. 야, 라이 없어. 하나, 둘, 셋, 라이어. 없어, 없어. 스포티파이. 아니야, 있는데 라이어가 안 아니야,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이거 100%. 있나 봐. 라이어 있어요? 재민이 라이어냐? 아, 얘 라이어, 라이어. 아, 진짜. 단둘이 여행 간다면 정말 잘 지낼 것 같아요. 저 라이어. 저 보여드릴게요. 저 보여드릴게요. 저 라이어예요. 아, 라이어라. 저 라이어예요.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읽었어? 자연스러웠다. 처음에 라이어 같았는데 처음에 맞아 맞아. Liars, quietly open your eyes. 보통 눈을 살짝 늦게 떠. 제 라이어야. 저 원래 늦게 떠. 제 라이어야. 펌프도 있었고. 없어 없어. 우리 이런 거야 안 좋아요. 야, 라이어 없어 이번에. 조슈아 맞지? 나 라이어 아니야? 나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조슈아 맞지? 조슈아? 저도 아니에요. 조슈아 맞아? 조슈아지. 조슈아지. 조슈아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세 가지. 어? 라이언 아니야? 라이언데? 라이언 느낌이야. 라이언 라이언. 조슈아야? 나 아시아지. 디에이셔! 나 아시아지. 디에이셔! 뭔데? 최근에 자주 먹는 중국. 너무 디에이시 생각해. 그만 여기서. Liars, quietly open your eyes.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얘기해주세요. 아, 이건 나야다. 저도 아닙니다. 조슈아 맞지? 조슈아? 저도 아니에요. 조슈아 맞아? 조슈아 있어. 없어. 없어. 이거 100%. 있나 봐. 맞아. 근데 디너 진짜 나쁜 게 자기도 라이언데 나를 뽑아.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뽑아야 안 걸리려면. 계속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 돼. 해야 돼. 혹시 굿? 혹시 굿이다. 굿보이. 그냥 유행하는 안경 아니야 이거 이런 거? 많이 지났지. 아 그래? 많이 지났어. 아 재밌다. 세븐틴의 스파터 라이어 인터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K-POP ON 스포티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세븐틴의 이번 베스트 앨범 Seventeen is Right Here는요 Spotify K-POP ON 플레이리스트에서 지금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세븐틴의 Seventeen is Right Here도 ON이요. Spotify!